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코트 입문템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싱글 더블 코트를 추천드릴 거예요. 제일 디자인적 요소가 적은 제품군들이기도 하고 싱글 더블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노 PPL, 노 금전지원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좋을 만한 제품들로 모아봤습니다. 옷은 정말 만져보고 사는 게 제일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원단의 터치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 코트 구매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싱글 더블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가성비 코트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무탠더드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무탠더드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성비에 포커싱을 하자면 요 정도 선이 아닐까 싶었어요. 울 캐시미어 혼방의 이중지 원단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감이, 근데 그 반딱반딱 광택이 아니라 그 찰랑거림이 표현되는 정도의 광택감? 원단감은 모장을 반대편으로 쓸었을 때 약간 탈탈탈탈탈 약간 느껴지는 정도, 짧게 정리된 털이에요. 하지만 그게 까끌까끌거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편입니다.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적당히 드롭되는 어깨선과 세미 오버핏의 실루엣. 기장감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너무 길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롱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입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라펠 크기도 적당하고 뒤편으로는 활동성이 좋으라고 중앙 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두 개. 정말 유행 안타는 기본템 느낌으로 패셔너블이고 나발이 모르겠어. 그냥 정직한 기본템을 갖고 싶어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특히 싱글 코트는 더블 코트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범용성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입문 시는 싱글 먼저 추천드리기는 해요. 총 8가지 컬러로 진행되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더블 코트는 싱글 코트보다 좀 더 갇혀 입은 느낌, 좀 더 남성미 혹은 중후함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더블 코트가 그런 느낌을 풍긴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입으셔야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그 코트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기본템 느낌의 무탠다드 더블 코트. 혼용률과 원단감은 이전 제품과 동일하지만 차콜 그레이 컬러감의 실물이 궁금해서 차콜 그레이로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감이 이 타타타타타타 이게 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핏감은 싱글 코트보다 살짝 더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어깨도 살짝 더 드롭되고 통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하지만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라펠은 더블인 만큼 좀 더 와이드했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고요. 동일하게 양쪽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는 두 개의 이너 포켓이. 뒤편으로는 활동성이 좋으라고 벤트가 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기장은 이전 제품과 동일하게 유행을 타지 않은 적당한 길이의 기장감. 총 7가지 컬러로 진행되니까 이것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차콜 그레이 이쁘죠? 자, 다음 브랜드는 쿠어. 쿠어에서도 싱글 더블 둘 다 준비했어요. 우선 싱글 코트부터 보시면 울 캐시미어 혼방에 이탈리안 고급 MTR 원단을 사용했다는데요. 분해나는 광택감, 그 광택감이 말했죠. 그 찰랑임이 보이는 정도의 광택감. 모장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서 사방으로 만져보셔도 막 그 트트트트 하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좀 탄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하게 도톰한 편이나 좀 더 탄탄함이 느껴졌습니다. 적당히 드롭되는 어깨라인, 하지만 품적으로 살짝 무탠다드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기장 또한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으로 유행을 타지 않을 기본템이에요. 라펠도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들어가줬고요. 뒤편에는 활동성이 좋으라고 중앙 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옆 봉제선과 맞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깔끔 미니멀한 편이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블랙 컬러 외에도 모카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깔끔 기본템으로 가성비보다는 살짝 더 투자하고 싶어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다음은 쿠어의 더블 코트.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서 저도 궁금했어요. 혼용률과 원단감은 이전 제품과 동일합니다. 사방이 이렇게 만져져도 털털털털하지 않은 부드러운 촉감. 실루엣은 살짝 드롭된 어깨 숄더의 여유로운 품. 기장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 길어져서 살짝의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맛이 있었어요. 양쪽 포켓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도 존재합니다. 브라운 컬러 실물 컬러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온라인 이미지랑 실물이랑 살짝 다를 수도 있거든요. 회색 톤이 좀 많이 느껴지는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뭔가 차분함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감이라고 설명드릴게요. 브라운인데 살짝 도시 브라운인 거죠. 게다가 센스있게 단추 컬러까지 맞춰주어서 더 깔끔함이 느껴지는 코트였어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좀 터쿠아즈 컬러도 궁금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브라운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갬성진 컬러의 코트를 하나 장만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더블 코트 고고 하세요.
Stalkers. 코트로 굉장히 또 유명한 브랜드죠? In Silence. 여기서도 싱글과 더블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싱글 코트는 MTR 캐시미어로 준비했어요. 이 제품이 이동희님께서 입으셔가지고 사실 실물이 궁금했습니다. 캐시미어가 20%나 들어간 분은하는 이태리 MTR 원단인데요. 부드러운 원단감에 은은한 그 찰랑임이 느껴지는 광택감이 있었어요. 모장도 깔끔하게 처리돼서 사방을 막 쓸어 제껴도 덜덜덜덜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작년에 MTR 원단을 구매하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슬픈 소식이 있어요. MTR 원단이 개선돼서 나왔는데요. 작년 제품이 좀 더 탄탄 빳빳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소프트해졌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분해가 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깨 라인이 드롭 되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기장감이 좀 긴 코트예요. 그래서 갬성진 싱글 코트 한다면 이 제품 어떨까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이너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좋으라고 뒷편에 중앙 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컬러는 이 컬러랑 블랙 컬러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브랜드마다 브라운 컬러감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컬러를 조금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브라운 톤은 쿠어의 브라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회색기가 안 돌아요. 그래서 조금 더 브라운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애쉬한 브라운 톤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좀 도시적인 느낌이 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원단감도 만족스럽고 핏도 만족스러운 갬성진 싱글 코트였습니다. 더블 코트는 MTR 캐시미어 말고 그냥 MTR로 준비해봤어요. 이 두 원단감의 차이가 궁금했거든요. 가격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자꾸 느끼라고 하는 이유가 예민해서 느끼라는 건데 저는 눈을 감고 느껴봤을 때 캐시미어가 들어간 제품이 좀 더 폭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 극적인 차이까지는 아니니까 지갑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돼서 사방으로 만져도 덜덜덜덜하지 않다.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드롭되는 어깨 라인으로 기장감이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짧게 나와서 부담스럽지 않은 기본템적인 느낌이에요. 라펠 크기가 오늘 준비한 제품분들 중 가장 작았기 때문에 라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좋으라고 뒤쪽에 중앙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감은 카키 브라운 톤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시적인 잿빛 컬러가 강했던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노란기가 도는 편이에요. 그래서 컬러감이 조금 더 남성미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살짝 조금 더 흙 같은 맛이 있어. 진흙 같은 맛.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단 개선한 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 어떡하라고. 자, 다음은 엘무드. 엘무드에선 두 가지 싱글 코트를 준비했는데요. 엘무드는 기본템을 내지 않았어요. 남다름을 좋아하고 유니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코트예요. 첫 번째는 부클 싱글 코트. 울 백에 부클 원단감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제 기준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다 표현을 했지만 이 부클 느낌 자체 때문에 이거는 사바사? 원단의 두께감은 두툼한 편이었고요. 실루엣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기본템 느낌이 아니죠.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서 우선 각진 어깨를 만들어주고 기장감이 빡! 펄럭이면서 모델 포스 풍기시기에 좋은 코트예요. 라펠 또한 이전 제품들보다 크기가 큼직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뒤쪽으로는 활동성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는 플랫 포켓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각진 쉐입감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호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컬러는 네이비 하나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묵직한 어두운 네이비 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네이비 톤인 것 같습니다. 기본 코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약간 모델 포스 풍기고 싶어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텍스처감이 되게 이뻐요. 스토커즈. 자, 마지막 코트는 동일한 디자인의 텍스처감만 바뀐 거예요. 헤링본 원단이 쓰였기 때문에 살짝의 그 오돌토돌함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탄탄한 원단감입니다. 헤링본이 브라운 블랙 컬러로 들어가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역시나 어깨 쪽 패드로 각이 서고 롱한 기장감. 라펠도 동일하고 뒤쪽 벤트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플랫 포켓 있고요.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또 있는데요. 그게 또 많이 또 내려갔더라고요. 컬러는 브라운 한 가지 컬러로 좀 갬성을 풍길 수 있는, 펄럭거릴 수 있는 싱글 코트예요. 전체적으로 엘무드는 이번에 갬성진 걸 만들겠어 하는 마인드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템이 있다면 이 두 제품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돈 쓴 맛이 나는 코트랄까요? 지나가다 한번 돌아볼 것 같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채널의 코트 영상 시작은 기본템, 입문템으로 추천드린 싱글 더블 코트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기본템이 아직 안 갖춰주신 분들은 비교해서 구매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벤트 빠질 수 없죠? 제가 소개한 모든 제품 이벤트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좀 다양한 코트로 돌아오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코트! 공짜 코트 받아가세요!